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러니까 기후 악당이라고 부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명을 벗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이 에너지 부분에서 90% 이상이 나오니까 네.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고 코드 레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드 레드. 네. 오. 근데 그 쉽지는 않잖아요. 전화를 확 한다는 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경화 씨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뭐 이만큼 되지 않을까 하는 숫자가 글쎄요, 있을까요? 코드 레드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쵸. 한 이렇게 눈 감고 진짜 이렇게 때려 맞추자면 찍었을 때 한 20%? 20% 정도? 좀 내려가야 돼요. 20%에서 내려가야 되는데요. 네. 그럼 한 10%? 10%? 네. 였으면 좋겠는데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요? 도대체 네. 어디까지? 네. 한 5%는 아니겠죠? 5%보다 조금 올라가셔도 돼요. 조금 올라가요? 네네. 6.8% 네, 6에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가 재생이고요. 중국은 한 29%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40% 넘고. 그래서 솔직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심각하게 낮은 쪽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네.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이게 나서도 너무 낮네요. 그 솔직히 부끄럽네요. 저는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는 석유 로비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축적해 놓은 거 엄청나게 많고 석유 로비가 장난이 아닌데 심지어 막 뭐 석유회사 전 회장이 막 국부장관을 하는 나라인데 그거 20%를 한다는 게 저는 약간 좀 놀랍긴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 한국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한국은 뭐 그런 배경을 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6.8 이게 되게 되게 낮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국가에서 꼴찌인 상황이고요. 그 재생 가능 에너지 가격이 참 중요한데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가 더 값이 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 발전 단가가 비싸요. 그걸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kW시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 세부적으로 보면은 저기 해상풍력 가격이 확 튀죠. 274원이에요. 태양광은 평균 가격이 한 60원, 70원 수준인데 우리는 139원이니까 두 배가 넘죠. 두 배가 넘네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네. 기존의 그런 거예요? 에너지 안보 네. 차원에서나 또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보조금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스템이 우리는 아직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태양광 풍력에 보조하는 금액보다도 기존의 석탄이든 가스, 석유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몇십 배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태양광 풍력에 보조금 준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인허가도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가스 발전소 지을 때 국가가 인허가하고 송전소를 깔잖아요. 네. 태양광 풍력은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잖아요. 온갖 네. 민원에 시달리더라도. 네. 그러니까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느 쪽에 정말로 진정한 노력을 하느냐에 비교해 보면 네. 새로운 그렇죠. 재생에너지 불리한 제도를 주고 있다. 네.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부터 해야 그 에너지 전환에서 코드 레드는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네요. 근데 이걸 그렇죠. 알고서 타이로가 너무 신기해.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네. 이중인격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맞아.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목표는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그 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노무현 산이 진짜 많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산을 빨리 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를 하고 있는 이제 네. 한국 안에 있는 지역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어디 볼까요? 어딜까요? 뭔가 익숙한 풍경이 생각이 안 나요.
여기. 네. 제주도, 제주도. 네, 맞아요.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는 이제 carbon free island. 아우, 발음 좋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네, 이렇게. 네. 탄소 없는 섬이 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 훌륭한 제작진들이 취재를 하러 갔죠. 한번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 하나도 안 돌고 있어요. 만들었는데 안 도네요. 옛날에 가서 돌았는데? 이거 바닥이 이렇게 되는데 물속에 가면 이거 보세요. 이거 천초. 이거 다 이거 죽어가는 네? 거예요. 이거. 탈출 못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 썩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컨디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럼 누웠어. 전희찬 교수님. 네. 운영 수익이나 이런 거는 수익이 얼마만큼 나는지. 여기 지금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가까이서 보니까 네. 엄청 또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저희가 지금 보러 가는 발전기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용량은 한 호기당 2000kW 돼서 2메가 예, 2메가고 네. 15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저 위에 가면 터빈이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나셀 이상은 저희가 고소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출입이 네. 불가해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씩 제가 맞네요. 뭔가. 교수님. 이렇게 되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데리고. 그러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 잠깐 안전상의 이유로 발전기 정지하고 리프트 때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대산업이 하더라든지 이런 것도. 발전기 정지했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이 소리는 이제 오토 자동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람 방향을 맞출게 라고 해서 지금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기하가 돌아가는 네네 나셀 상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어 올라가는 거야? 여긴 계단 너무 무섭겠다. 맞아요. 이게 엘리베이터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걸어서 저도 걸어서 갔어요. 에이, 진짜요? 그렇게 네. 사다리? 네 상당히 운동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그리고 아무리 낮아도 70m 높거든요? 그래서 다 네. 끝까지 못 올라가요. 이곳은 좀 어떤 곳인가요? 리프트 대기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워 높이가 보통 한 70m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산 좀 구형 타입은 그럼 이게 없는 설비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요? 저기에 보시는 수직 사다리를 타고 이제 안전장구를 착용해서 올라가는데 저희 한진 2메가 기준 같은 경우는 이 리프트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타고 올라갈 순 없죠. 이거는 지금, 절대 불가하시고요. 지금은 어렵죠. 네. 네. 이것도 궁금하긴 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운영 중인 전체 단지거든요. 네네. 김명단지, 행원단지, 가시리단지, 동복, 신창이 운영 중이고 지금 40기 운영 중에 40기. 예, 예.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있잖아요. 몇 개 가구 정도 좀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복이 30메가거든요. 지금 동복 단지가. 네네. 한 마을에 들어와 있는 30메가와트 단지 규모면 약 18,000 가구 정도. 18,000. 18,000 가구. 예, 18,000이면 네. 신제주 노형 쪽에 그 한 종을 커버하죠. 할 수 있는. 네. 1년 동안 18,000 가구가 네. 쓸 수 있는 전기를 네, 이 동복 단지에서만 할 수 있는 단지에서만. 예, 전체 단지로 했을 때는 뭐 4만 가구. 4만 가구면은 대략 한 1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가 지금 한 60만 정도 보죠. 그러면 거의 20% 가까운 전력 소비할 커버할 수 있다는. 네, 네. 상당한 양이죠. 이렇게. 괜찮다. 듣기로는 좀 요즘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어려움?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많이 됐죠. 일시적으로 네. 전력 공급하는 양보다 수요량이 낮아버리면 네. 공급을 줄여야 돼가지고 진짜? 어? 재생에너지 이제 운영 사업자들한테 출력제한을 지시를 해서 발전기를 멈추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멈춘 거예요? 출력제한 네. 이걸 이제 일부러 안 돌리는 거예요? 네네네 고장나서 멈춘 게 아니라 네. 출력 제한으로 일부러 멈추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같아져야지 그렇죠. 되는데 안 그러면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으면 정전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네. 전기를 어디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현재의 이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의 기술과 용량으로는 모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쓰기에는 지금 무리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네. 결국에는 공급이 많아버리면 네. 실제로 이게 정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개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예. 발생할 수 있어요. 보급망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생산과 소비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에이. 과잉 생산인 거죠. 이제 전기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거든요. 다른 화석연료와 달리 전기는 저장이 안 돼요. 이게 배터리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자체도 고가고 많은 면적도 필요로 하니까 사실상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거에는 가스발전 설비 용량도 있고 복잡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다른 거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걸 소비를 안 걔도 줄여야 돼요. 가스발전 설비를 줄여야 돼요. 저기가 20% 이하거든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중위발전, 가스발전 줄여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 이해관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이 약한 재생에너지가 죽고 있는 거죠. 복잡하다. 아까 풍력 이어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크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태양광이 멀리서 봐도 딱 봐도 엄청 넓어 보이더라고요. 예, 예. 땅은 지금 만 평입니다, 여기가. 네, 네. 만 평이고 발전량은 2643km. 2.7메가 정도. 예, 예. 원래가 여기가 네.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수박도 심고 양배추도 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네. 감귤을 표현하고 이제 또 다시 태양광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예.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네. 시설비가 이거 많이 듭니다. 그래서 45억을 대출을 받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예. 특히 제주도는 출력 제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력 제한. 네. 태양광도 출력 제한이에요? 태양광 풍력 다 해요. 아니 이게 띠라고 다리를 묶어놓으면 어떡해요. 어떡해. 지금 평균을 치면 네. 3.5시간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을 하는 발전하는 24시간 중에 네. 그렇게 보고 네. 있는데 출력 제어를 해버리면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시간이 줄어들죠. 그 줄어든 데서 생산된 전기를 다시 이제 전기값이 하한선은 놓지 않고 상한선만 지금 해서 하는 걸로 고시가 된 걸로 제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제일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이게 때 재생에너지 쓰고 화석연료를 마지막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칙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걸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상한선은 딱 정해놓고 하한선은 밑으로 공짜로 가져가도 저 좋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생산한 전기를 제값으로 안 주고 가져가서 자기네 그동안 잘못된 적자를 메꾼다, 부채를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아니 이건 좋은 농사인데 갈아 엎으실까 봐 좀 걱정.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래서 사실 뭐 대출 받으셨는데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되는데 물속에 가면 이거 보세요. 이거 천초. 이거 다 이거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탈출 못하는 예, 이게 피해가 안 온다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다가 여기서 빨간 띠 있잖아요, 저거 띠. 펜스. 오일 펜스인데 네.
흙탕물이 적어야 걸러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 안 오고서야 터져 있는데, 물 위에서 땅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니까. 공사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발생을 해요, 저런 일이. 그래서 공사 기간에는 배상을 해요, 기관청에서 손해. 그 해녀들이 작업하는 데인지 아닌지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면허가 나온 것 같으면 우리도 이해가 돼요. 무심한 게 우리가 너무 억울해요.